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새벽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장의 기준을 커지고 있는가 높아지고 있는가에 둡니다. 이런 가치관을 우리는 물량주의, 성과주의라고 합니다. 이 가치관에서는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능력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때로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지만 신앙인은 그것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그리고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죄인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인간이 한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가치들, 이를테면 건강, 관계, 물질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 경험은 직접적일 수 있고 간접적일 수 있지만 직간접적으로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 중 오히려 사라질 것과 썩어질 것으로 판명난 가치를 더 강하게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앞장에서 다니엘로부터 꿈을 해석받았습니다. 그 꿈의 해석을 통해 느부갓네살은 크고 강한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세상이 믿고 있었던 가치들, 쇠, 놋, 진흙, 은과 금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보았으면서도 오히려 더 큰 금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세웁니다. 그 우상은 무려 높이가 60규빗 약 27m에 이르는 대단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가 신상이 무너지는 계시를 보고도 더 큰 신상을 만드는 것은 유한한 가치에 대한 그의 강력한 집착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런 태도를 보통 강팍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돌이키기보다 권력에 집착한 바로가 그러하였고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지를 수용하지 못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돌이키기보다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까지 그 유한한 가치에 숭배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모든 백성과 나라가 언어를 초월하여 악기 소리에 맞춰 금신상에 숭배할 것을 강요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뭇불에 던지겠다는 강제 수단까지 동원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풀뭇불은 오히려 우상이 진리가 아님을 드러내주는 도구입니다. 진짜는 저절로 숭배받지만 가짜는 숭배받기 위해 억지를 부려야 하고 폭력과 겁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폭력과 겁박의 논리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 가운데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자라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종종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벌받고 지옥 간다라는 식의 폭력적이고 강요하는 우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로 대표되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무너진 가치들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유한한 가치를 더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든 사람은 그 우상이 숭배받도록 폭력과 겁박의 수단을 끊임없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언어를 초월해 음악 소리에 맞춰 우상을 숭배할 때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상 숭배에 적응한 사람들, 유한한 가치에 매몰된 사람들은 그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모두가 따라야만 하는 가치를 따르지 않는 유다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 참소 내용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금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절한 사람들은 맹렬히 타는 풀뭇불 가운데 던져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목한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는 사람들이 따르고 숭배하는 가치에 숭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소된 유다 사람들은 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까요? 맹렬히 타는 풀뭇불에 던져진다는 무시무시한 왕의 명령 앞에서도 왜 그들은 절하지 않았을까요? 바벨론 어디에서도 보일 만큼 높은 신상을 바라보기보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것, 높은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높으신 분임을 알고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지 않기에 그 무엇보다 크시고 넓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예배합니다. 매일 새벽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유, 세상이 조롱해도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크고 높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참소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사탄의 별칭이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밤낮 없이 참소하는 목적은 믿음을 공격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수많은 큰 것들,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많은 것을, 큰 것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고 말씀 앞에 선 자들을 오히려 인생에 실패한 사람,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참소합니다. 마땅히 숭배해야 하는 금신상에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풀뭇불로 겁박합니다. 많이 소유하지 못하면 평생 괴로워하다 죽을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선 자들은 그 자리가 괴로울지 몰라도 금신상을 숭배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죽음의 자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점검하는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그 고백을 세상은 실패한 사람이라, 복받지 못한 사람이라 참소할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살아내겠다는 믿음의 다짐을 풀뭇불에 던져질 괴로운 죽음의 자리라고 겁박하는 세상의 목소리가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는 다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을 받지 못한 인생도 아닙니다. 유한한 가치들로 허덕이고 숨 막힐 것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살 길을 내실 거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아나는 길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채우길 소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약속한 복은 포기하더라도 주님이 주실 복을 소망하는 기도가 유한한 가치를 숭배하지 않으면 괴롭게 죽을 거라고 끊임없이 세상이 참소하더라도 그 자리가 죽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채우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그 기도가 그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영원히 자존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크고 화려한 것에 숭배할 것을 강요합니다. 때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물질과 사람이 더 숭배하기 쉽습니다. 모두가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그냥 괴롭게 살다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주님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상 앞에 숭배한 사람들이 아니라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자리가 영원히 사는 자리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만으로 사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복받은 인생임을 선포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유한한 것이 우리의 목숨을 죄어올 때살 길을 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유한한 것이 우리를 죽이지 않게 주님의 말씀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살 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서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명확히 경험하고 예배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절히 여